안녕하십니까. 개츠키 전문 리뷰 채널 월간 개츠키 정필승이라고 합니다.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지난화에서 취급 다루었던 UEI사의 INF-165C 적외선 온도계의 상위 모델인 INF-195C라는 제품을 소개시켜 드릴 예정이에요. 지금 이제 케이스 박스 패키징이나 이제 제품 디자인 같은 게 거의 유사한 거를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면은 이 두 제품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어서 굳이 모델을 나누어 있는지 하나하나씩 구성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고급 제품은 보시는 것처럼 제품을 보호하기 위한 속지가 하나 더 들어있고요. 파우치 또한 레자가 아닌 캔버스 재질인데 이거는 뭐가 더 좋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저는 이게 더 쓰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. 매뉴얼 들어있고 K타입 온도 센서가 있네요. 이게 일단 첫 번째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. 보면 디자인이나 크기 그런 것들이 모두 유사하게 생겼는데 옆에 온도 센서를 꽂을 수 있는 구멍이 있다는 차이점이 있고 전 제품과 마찬가지로 암호 버튼을 누르면 동작을 하는 방식입니다. 밑에 손잡이 부분을 슬라이드하면은 배터리 케이스가 있고 안에 시리얼 넘버도 적혀 있는 것도 동일합니다. 그럼 또 무슨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접사 카메라를 하나 띄우겠습니다. 자, 보기 좋으시게 백라이트를 켜볼게요. 트리거 버튼과 락 버튼을 동시에 누르면 이렇게 백라이트가 나오게 됩니다. 메뉴 버튼을 한 번씩 눌러보시면은 최댓값, 최소값, 그 다음에 최댓값과 최소값의 차, 그 다음 평균값 나오고요. 이거는 하이 알람입니다. 550도씨로 설정되어 있고 로우 알람 마이너스 60도씨까지 설정되어 있습니다. 그 말인즉슨 전 자기엔 없는 165C에는 없는 알람 기능이 추가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. 지금 PRB 아마 프로브라는 뜻일 텐데요. 지금 단호하게 높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노 프로브인지 높인지 모르겠지만 제공된 K타입 온도 센서를 꽂아 보면 바로 인식되어서 밑에 수치가 변기가 됩니다. K타입 온도 센서 한번 만져볼게요. 만져보면은 온도가 빠르게 올라가는 걸 볼 수 있고요. 왜 적외선 온도계 K타입이 달리는지는 다음 단계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메뉴 계속 넘어가 보면은 방사율 0.95로 기본 설정되어 있고 한 번 더 누르니까 방사율 메뉴에 화살표가 나옵니다. 말인즉슨 이렇게 변경을 할 수 있다인데 보니까 전 작품보다 165C보다 하나 더 많은 모드의 방사율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맥스 값으로 돌아왔네요. 자, 메인 화면 보시면은 이제 특정 레이저 포인트도 8포인트로 동일한 것 같고 이제 측정 레인지나 이런 것도 165C와는 차이가 없습니다. 그러면은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차이점, 즉 K타입 온도 센서가 달려있는 점, 알람 기능을 설정할 수 있는 점, 그 다음에 방사율을 조정하는 모드가 하나 더 있는 점, 이렇게 세 개의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. 그럼 이 세 개의 차이점이 어떻게 작용하느냐를 간단한 준비물을 추가를 해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방금 떠온 따끈따끈한 정수기 물입니다. 그러면은 메뉴 설정에 들어가서 550도씨로 되어 있는 알람 값을 한번 설정해 볼게요. 또 역으로 나오지만 이렇게 아래로 쭉 누르고 있으면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? 지금 물 온도가 어느 정도일지 모르니까 대충 50도 정도로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. 50도 정도로 설정을 한 다음에 이 물의 온도를 재면 알람이 울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추가된 알람 기능에 대한 걸 설정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. 그 다음 두 번째로 이 K타입은 왜 있느냐? 자,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.
지금 요 물의 온도를 재고 있습니다. 정확하게는 물 표면인지 종이컵 바닥의 표면인지는 알수 없지만 레이저 포인트는 지금 종이컵 바닥을 재고 있는데 측정하고 났더니 69.6도 정도가 측정이 되었습니다. 그러면은 이 K타입으로 졌을 때는 어느 정도가 나오는지 볼게요. 온도 센서를 꽂아봤더니 이거는 온도 센서, K타입 온도 센서의 값은 홀드를 할 수가 없어서 제가 불러드릴게요. 지금 한 74도 정도 나옵니다. 자, 그러면은 이제 적외선으로 쟀을 때는 65.9도인 게 K타입 온도 센서로 재니까 75도가 나온다. 이렇게 확연한 차이가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냐? 이 기계가 잘못된 것이냐가 아니라 이제 초입에서 말씀드린 방사율의 차이입니다. 방사율이라는 거는 기계가 갖고 있는 특성이 아니라 그 물질 표면이 갖고 있는 특징이거든요. 그래서 저희 이제 이 기계를 갖고 주로 측정해야 되는 환경의 재질이 예를 들어 이런 벽면의 재질 같은 거에 대한 방사율 정보가 없다면 K타입 온도 센서로 실제 온도를 측정을 하고 이 적외선 온도계로 몇이 나오는지를 비교를 해서 이두 수치가 거의 일치하도록 방사율을 세 가지 모드 안에서 조절을 하면 됩니다. 즉, 165C에는 없는 방사율을 모르는 환경에서 사용을 할때좀더 자세한 측정을 하기 위해서 이 온도 센서가 추가적으로 제공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. 즉, 이 K타입 온도 센서는 뭐 가까이 있는 거는 이걸로 재고 멀리 있는 건 저걸로 된다라는 용도. 물론 그렇게 사용하시는 건 유저분들의 마음이지만 이 존재의 의의는 이제 새로운 환경에서 방사율을 체크하기 위함이다.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과연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던 것처럼 난로 먹기가 참 가능한 영상 촬영이었고요.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남겨놓은 연락처로 연락을 부탁드리고 구매 링크도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. 언제나처럼 좋아요, 구독,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